오, 서비스 또 주셨네. 호시구사. 그치. 오, 이거 또 서비스 주셨네. 와, 타이완 가가부타. 오, 이거 또 서비스로 주셨네. 대박. 와, 이거 이쁘다. 달라 베트남 레드. 오, 발리스네이야. 이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명은 제가 중고 나라에서 이거 뭐야? X 네, 메탈라이트 X라고 하는 그런 좋은 조명이라고 소문이 난 조명을 하나 구입을 해왔고요. 이제 식물을 심어볼 건데, 하, 이게 뭐가 정경수초고 뭐가 후경수초고 이런 걸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? 이 터져서 온 삼강 부스는 일단 넓게 이렇게 물에 던져놔도 잘 산다고 하니까 던져놓고 일단 사실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은 로탈라 홍콩이라고 하는데 얘는 생긴 걸 보니까 키가 좀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뒤쪽으로 배치를 해야 되나? 일단 이 발리스네리아 얘는 딱 봐도 키가 크게 자랄 것 같이 생겼으니까 이쪽 뒤쪽에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볼게요. 오, 안 돼, 소일이. 이대로 넣으면 되려나? 이대로 넣어서 안 나오네. 이거 어떻게 해주지? 나와. 나왔다. 오, 되게 뭔가 흐물흐물해 보였는데. 생각보다 좀 빳빳한 편이에요. 이거를 한 뿌리, 두 뿌리, 세 뿌리, 한 세 뿌리 정도인 것 같아요. 네, 발레스네아리아라고 하는데 얘는 왠지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뿌리가 두 쪽이 살짝 났어요. 그래서 왠지 얘는 심으면 날 것 같아서 얘는 뜯어서 우리 귀여운 아기 발레스네아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첫 수초라 지금 되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자, 심겠습니다. 이쪽 끝에
이쪽에서 심어보자. 다 묻혀버렸는데 뭐 살아나겠죠? 여기 또 이렇게 조그맣게 잎이 빠져나와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뭔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얘는 또 따로 빼서 심으면 잘 자랄 것 같거든요. 이렇게 뜯어주고 다시 얘는 따로 심어 놓겠습니다. 발리스네리아도 이쁘네. 아, 이거 제가 초보자라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, 이 자포니카 재팬 얘는 보니까 앞에다가 심는 그런 녀석 같아요. 일단은 얘는 제가 앞에다가 먼저 심어 보겠습니다. 엄청 기네요. 뿌리가 엉켜있는데. 아, 이거 곤란하네. 이렇게가 한 뿌리인데. 아, 이거 지금 어떻게 잘라서 심어야 될지, 이대로 심을지 고민이네요. 그냥 이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. 나오지 마. 아, 그냥 손으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. 멘탈 붕괴. 아,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래도 잘라야 될것 같네요. 아, 이건 답이 안 나오네. 어떻게 하지? 가위를 준비했고요. 너무 어려운데? 어떻게 심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그냥 깊이 꽂아버려? 네, 택도 없네. 좋지 못한 것 같지만 기분 탓일 겁니다.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. 잘 자라라. 잘 자라라. 그냥 덮어버렸습니다. 아, 이거 어마어마하게 힘드네요. 자,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이따 갖다 받고. 자, 실패. 다시 한번 갖다
그리고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. 얌전히 있어. 잘 심어줄게. 제발 얌전히 있어줘. 제발. 으아. 이거 너무 어려운데. 초보자 수초는 일단 아닌 걸로. 일단은, 이제 제가 자꾸 식물을 죽이는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잽싸게 소일로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. 이거 또 나온 것 같아. 왜 튀어나왔어? 들어가. 안 돼. 들어가. 들어가, 제발. 들어가, 제발. 들어갔어요. 빨리 또. 전경수초 두개 심고 사람 잡겠네. 세 번째. 박아버리고. 오! 들어가, 제발. 제발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들어가, 들어가. 얌전히 좀 있어줘. 자포니카 재팬 너무 심기 힘든 수초인 것 같아요. 제발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오, 예, 성공적으로 세 번째 자포니카 재팬까지 잘 심었습니다. 와, 엄청 힘들다. 제네 번째. 박아버리고 하나 둘셋.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잘못했어 내가. 제발 나오지 마. 이제 여기까지 심었네요. 이제 여기를 이렇게 쑥 박아버리면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내가 잘못했어. 나오지 마. 제발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나오지 마. 지금 담이 걸릴 것 같지만 참고 있습니다. 제발. 제발 잘 들어가 줘. 제 팬이야. 제발. 제발 나오지 말아주세요. 나오지 말아주세요. 오케이. 너무 힘들다, 얘.
넷플릭스 보는데 사람 잡겠네. 보겠습니다. 다 받고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세요. 오케이. 아, 얘는 좀잘 되나 싶었는데 예, 그럴 리가 없습니다. 아이고. 참 힘들어. 주세요. 안 돼.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. 이게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. 이쯤 되니까 속에 박아놓으면 왠지 죽을 것 같은데 광합성을 안에 또 살 수 있나? 예, 성공적으로 묻어줬네요. 하, 뿌리들이 영양분을 흡수할 테니 이제 라스트 마지막 한 뿌리 남았습니다. 나오지 마, 제발 나오지 마, 나오지 마. 오케이. 근데 왼손잡이인 관계로 오른손이 좀 더 둔합니다. 보니까 제 팬 끝. 너무 힘들다. 20분 동안 심었어. 이번에는 저거 아마니아 본사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얘는 좀 난이도가 낮은 식물 같아요. 지금 저 무슨 제 팬인지 뭔지 저거 심다가 허리 부러질 뻔했는데요. 이번에는 제가 쉽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왔다. 자, 아마니아 본사이는 많이 있네요. 근데 뿌리가 너무 이렇게 기네. 뿌리가 너무 길어서 이거 접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아요. 제발, 제발. 오, 네, 잘 심어진 것 같네요. 다 누워있지? 내가 잘못했나? 네, 제프로니카가 아니고 이거 뭐지? 예, 요거는 어쨌든 요 식물은 10개를 식재를 했습니다. 로틸라 남페트남. 얘는 뭔가 키가 좀 커 보이는데
뒤쪽으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. 이게 두 개인데 홍콩하고 루틸라 베트남하고 비슷한 놈들 같아요. 어쨌든 둘 다 그럼 뒤쪽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. 어휴 깜짝이야. 이제 양이 좀 많으니까 얘는 중간에 비주얼 담당으로 해봐야겠네요. 얘도 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.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. 와, 다 심었습니다. 대박이네. 이거 너무 힘드네요. 다섯 개밖에 없네요. 이 큰 어항을 언제 이걸 다 채울 수 있을까? 아, 여기 또 있네. 8개, 9개, 10개. 야, 이제 홍콩과 베트남 끝났습니다. 아, 꽤 수초를 많이 주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심어보니 얼마 안 되네요. 여기까지 심었고 이제 워터바코바, 트리안드리아, 타이완 가가부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있는데 타이완 가가부타는 왠지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워터코인 뭐 그렇게 생기는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. 신기하게 여기 줄기인데 뿌리가 살짝 있네요. 이 줄기를 심으면 나오는 건가? 여기 뒤쪽으로 심겠습니다. 얘도 줄기인데 뿌리가 조금 있네. 이제 워터바코바하고 트리안드라 이렇게가 있는데 얘네들은
어디쯤 사는 애들일까? 왠지 조그만하게 생겨서 앞쪽에 사는 애 같은데 키가 별로 안 크는 애 같아요. 그래도 얘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처음에 고통스럽게 심었던 개하고 똑같이 생겼네. 아휴, 이거 이제 얼추 심는 걸 아니까. 그래도 얘는 물에 안 떠서 좀 심을만한 것 같아요. 아, 얘도 이렇게 생긴 놈이구나. 뱀 같은데, 아, 왜 안 돼? 아, 정경수초들이 힘든가 봐요. 이건 정경수초 거의 뭐 맞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. 역시나 심기가 힘듭니다. 그렇게 말 안 듣네요. 참.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신기 좋아.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. 제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, 아,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힘들다. 와, 그렇게 많이 샀는데 겨우 이것밖에 안 되면 대체 어항에 수초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이쁜 어항은 얼마나 수초를 심어야 될까요? 이렇게 놓고 또 참 말 잘 안 듣는 수초인 것 같군요. 아, 또 망했네. 이거 어떡해. 버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심어보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안 돼, 나오지 마. 나오지 말란 말이야.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지가 않습니다. 아, 이럴 수가. 제발 나오지 마. 제발 심어줘라. 아, 이렇게 심는 건가?
뭔가 깨달음을 살짝 얻은 것 같네요. 이렇게 심기 쉽게 생긴 애들만 이렇게 쏙 심어버리고 쏙. 청경수초 힘들구만. 이제 뭔가 조금 쉬워진 것 같은데요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그냥 잡고 넣고 비비면 얼추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어, 떨어졌어. 어떡해. 그래도 심어놓으면 잘 자라겠지. 안 돼. 나오지 마. 정말 힘드네요. 아이고, 이제 몇 개 안 남았네. 오, 얘는 완전 통짜네요, 통짜. 왕건이를 잘 심어야 해요. 근데 아,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잘 자라라. 이렇게 힘들게 심었는데 다 죽으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아, 힘들었다.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워터 바코바라고 하는 녀석이라는데, 얘는 왠지 좀 앞보다는 중간에 심게 생긴 것 같아요. 오, 안 돼. 폭탄을 떨궈버렸구만. 상대가 위겠지. 혹시 뭐 부러진 소리 났는데?
우와, 다 심었습니다. 이제 진짜 너무 힘들었다. 자, 제가 다 심어 놓았는데요. 뭔가 되게 엉성하고 별 거 없어 보이는 모습이네요. 심으면서 바닥재를 건드렸더니 뭐 완전 위에 난리가 났어요.